약간 상록광목이라고 있죠. 근데 사라는 넓은 지역인 사라는 아프리카에. 근데 그 지역이 뻗어 있는데 남아프리카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뻗어 있는 거죠. 이것은 사용되어지는데 순한 자극제로 사용되죠. 근데 이걸 뭐랑 유사하냐면 차나 커피랑 유사하죠. 캣은 네 인테그럴 중요한 단어인데 인테그럴한 거죠. 중요한 필수적인 부분이죠. 뭐에 문화에 현대 예멘. 근데 그 예멘이 어떤 곳이냐면 캣을 파는 하우스들이 어바운드한 곳이죠. 이 동사였지? 어바운드? 많은 곳이었죠. 이런 시설들에서 인간들은 사람들이 소비했는데 커피와 담배와 캣을 소비했죠. 그리고 그들은 뭐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토론장 중 하나죠. 예멘 사람들을 위해서. 이 시장, 캣의 시작이 현재는 제한되어 있지만 이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의 부분에 제한되어 있지만 지역적인 부분의 규모에서는 그것의 경작과 생산이 커다란 사업인 거죠. 그 외랑이라는 평가적으로. 그래서 제공하는데 뭘 제공하는 거야? 고용을 제공하는 거죠.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. 소말리아와 다른 곳에. 캣의 사용은 처음에 관심이 오게 된 거죠. 유럽 사람들에게. 어디를 향해서? 17세기 말쯤을 향해서. 그러니까 17세기 말에서야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고요. 그러나 뭐랑 달리? 다른 이국적인 자극제와는 달리 뭐라고 알려지? 그 당시 알려지게 뭐 같은 티나 커피나 초콜릿과 같은 것과 달리 그것은 결코 인기 있게 되지 않았죠. 매일 PP는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죠.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부분적으로 뭐 때문일 것이냐면 이런 자극을 주는 효과가 잎사귀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지 48시간 안에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인기가 없었다. 근데 논리가 좀 이상하지.